정신과 상담이나 진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산재 신청이나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직접 쓴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기록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일자, 장소, 상황, 누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들이 있었는지 그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모욕을 했다고 적어두는 것보다는 A 부장이 B 업무에 관한 회의 중 누구누구가 보는 앞에서 C 팀장 너무 멍청하지 않냐고 말했다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면 행위자가 행동을 부인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과 함께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을 함께 적으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더욱 공감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